내일 이제 3월 1일 휴장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시장에서 또 시초가 공략할 종목을 좀 저희가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전문가께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휠라홀딩스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이런 이제 휠라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지난해 이제 국내나 이제 외국에서 전부 다 이제 실적 호조가 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좀 종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뭐 앞으로를 전망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보면 이제 전 지역에서 또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은 네, 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쿠시네트의 어떤 일시적인 영업이익 하락으로 일단 이 휠라 브랜드의 중장기적 성장성과 경쟁력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한다고 해도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모터 스포츠라든지 동계 스포츠 등은 이제 비핵심 스포츠로 분류를 하게 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또 투자와 개발이 좀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에 이제 미국 뉴욕을 또 시작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또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 사업 이외에도 이제 확장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주가 부양이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의 가장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제 배당금 지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주주들에게 역대 최대의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 한 주당 배당금을 185원에서 현재 1,000원까지 늘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440%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이제 8%였던 배당 성향이 올해 이제 24%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4년 동안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도 사실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더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배당 성향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의 힘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사실 배당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런 투자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약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43,000원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28,000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다. 휠라홀딩스 이야기 들었고요. 이어서 김시은 연구원님 시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콘텐츠 관련주인 그 초록빛 미디어 관심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TT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OTT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플랫폼도 굉장히 많습니다.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쿠팡 플레이 등 굉장히 다양한 OTT 플랫폼이 있는데 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를 이제 유출하고 뭐 신규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가차없이 해지를 하고 뭐 다른 영화라든지 드라마가 히트를 하게 된다면 그 기존의 사용을 하던 플랫폼을 해지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플랫폼 같은 경우 굉장히 재미있는 대작 콘텐츠를 이제 유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미있는 대작을 보유를 하고 있는 콘텐츠 제작 회사가 굉장히 유리하고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플랫폼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가 제한된 콘텐츠를 각 플랫폼에 유출하기 위해서는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양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치가 지속적으로 제작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K-콘텐츠가 해외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우하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초만 해도 8편 작품의 라인업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드라마 제작 편수는 연간 14편에서 20편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BTS 관련해가지고 IP가 보유를 뉴스라는 그 실적적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산업부의 실적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뭐 기업을 가맹점 보유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올해 기존 245개에서 3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IP OSM류의 강화로 인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와 아티스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각 IP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웹소설을 드라마로 활용한다든지 드라마를 웹소설로 활용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웹툰 플랫폼은 그 탑코툰을 운영 중인 탑코의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VFX 기업을 새롭게 인수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이커머스 관련한 사업도 진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펜트하우스 같은 대작으로 인해서 실적적으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작 편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도 실적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시초가의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적으로 2,5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2,78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TT 시장 성장세 수혜가 기대되는 초록빛 미디어. 요 며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마저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힐러홀딩스, YG 플러스, 후성까지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리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